즉 이 김영철 시인님을 무시해서 독도 사항 낭독 시간 읽겠습니다. 박수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도 사랑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대상의 앞에서 조금 전에 가락과 머리를 들어보니까 시서관을 3절이랍니다. 가락과 머리를 들어보니 오지라니 마음이 흥겨워서 쉽게 앞서서 잔막한 글 하나를 더 올리면서 이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애는 밝은 달일 때입니다. 기종으로 설명매화가 기종 우리를 가까이 하려더니 한기울음 속 가수번 차양이 이리도 깊게 오리니 아하 아름답고 즐겁다. 작금의 서울 하늘에 대한민국에 보는 나의 곁에 대한민족의 결의 속 현현의 아름다운 꿈은 늘 우리를 가까이에서 독도 문화 사랑과 신앙의 예술미로 그 약속은 우리 함께하는 오늘의 능히 달인들임 되었으리니 오늘 이 순간 인류 재진의 희망으로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킹의 여성으로 등극한 이상화와 김연아가 세상 무상되는 것에 감미가 새롭다 하겠으며 하늘이시여 반도에 산하여 빛이 묽기 바람을 이무해서 반만년의 천지소 백두 업무가 그 순결의 우랄 개미로 선조들의 뜨거운 피로 어진이들의 삶은 기꺼게 하고 매달 흐른 동서남면의 바닷길도 열어서 충무공의 절갑선으로 민초의 목마름을 나누었으니 소금기에 내 아버지의 하얀 머리털을 노래하던 여명의 깃발은 오호라 아를 깨우며 안선을 놓아줘왔던 망망동의 파도 저 연어자궁석 우산도여 칼날 해력을 짚어 개미 갈매기를 지킴으로 국사의 함진력으로 오뜻어왔던 독도 보국이여 국민은 국가 속에 있기에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하기 전에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했으니 일찍이 호태왕은 애달나의 기린지장으로 백구산 천재를 공군수로 구름 속 말을 몰아 노동성 벌지에서 풍겐들로 이 한반도를 지켜왔으니 그 경부에서 신라 천년들을 선 석굴암도 타부탑도 타람도로 하북 정신으로 자승하였더라. 만백성의 불리기여 영국 팔만대장경이여 우리들의 땅 복지를 참해왔던 저들 앞에서 나는 감히 말하노라. 고려 청자에도 팔만대장경에도 독도국을 세계놓자 동해 배달호도로 그려놓자 위대한 한글 창대소 국민을 국부로하여서 한정 보식과 같은 전문의 씨앗을 전갈이 애한의 순간으로 깊이 뿌리내리하여서는 문화영성에 걸맞게 삐뚤어 가지 않는 신앙을 삼천의 민족에 뿌리내리게 하고 허투루 다듬지 않는 감성의 여성들을 어여버리면서 우리 함께 하는 오늘의 세계자유 편안을 수호한 의상을 잊지 맙시다. 일관 수님의 직원 유무를 담아서 당대 외로운 민간의 지도자로 스승으로 사도를 하더니 국가 백년대의 용감을 끊임한 가르침으로 오늘 받들어서 그 은혜가 미국에도 두고두고 뿌리가 내려서을 존경하게 살지니 국가 경제소 오늘의 주최하신 자랑스러운 문화대상 대장님과 신앙경 문화활동을 수상하신 오늘 우리 예술인을 사랑하는 모든 님들께 다시 한번 나라의 운성이 원성되시길 기하면서 대한민국이여 헐헐 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 예술문화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성이 되기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목소리가 콩콩콩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지금을 울리는 대단한 역대 김현철 시인님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